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과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과자나 먹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셨을 때 뭐가 맛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동대문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이 밀키,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밀크 캐러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달콤하고 분유와 연유의 맛, 우유의 풍부한 맛이 굉장히 리치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회사에 나온 건데요. 밀키 위에 초콜릿 코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또 초콜릿과 함께 우유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리나가두. 이거는 몽블랑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몽블랑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들어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전 몽블랑에 대한 그 인식을 이걸 먹고 처음 새롭게 재발견했답니다. 몽블랑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하고,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랑 뿌띠 치즈케이크랑 이런 이 시리즈는 두 개가 있던데, 전 솔직히 뿌띠 치즈보다 뿌띠 몽블랑 이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일본은 기간 안정 제품이 참 많은데요. 이건 키캣이죠. 카카오가 61% 기간 안정 보이시죠? 이렇게. 이건 안 먹어봤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 친구 줍니다, 그냥.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커다란 거. 이거는 동대문 시장한테 가면은 이큰 봉지가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일본이 더싼줄 알고 사왔는데 우리나라 5,500원이면 사더라고요. 보시면요. 이 안에 뒤에 보시면 영양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어떤 거냐면요. 콩이에요. 술안주로 많이 먹는데 낱개 포장되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콩이랑 동그란 콩. 난 이게 더 맛있더라. 아무튼. 와사비가 묻어있는 그런 콩인데요. 이걸 처음 먹어본 거는, 미나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걔네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땐 와사비를 너무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라 하고 좀 먹습니다, 제가. 낱개 포장이어서 친구들 선물 중에 좋으니까 이런 것도 사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포테이토 칩인데, QQ샵에서 샀어요. QQ샵이면은 하나에 104엔 정도 하죠. 이게 또, 예, 노리, 노리시오 아지네. 그러니까 노리는 김이고요. 시오는, 그 소금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김의 짭짤한 맛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포테이토 칩인데 참 맛있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자제하고 있고요. 아, 얘도 기간 안정 제품이죠? 친구 주려고 사는데 친구를 못 만나는 바람에 그냥 딴 친구 주려고요. 아무튼 이건 소바인데 뭐 기간 안정이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건 패스하죠. 이거 되게 맛있어요. 소바 되게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요. 여름 안정. 아, 얘도 너무 좋아했고. 아, 이거는 유명하죠? UFO. 아, 이거는 야끼소바인데요. 어떻게 드시냐면요. 짜잔, 앞에 1. 요걸 떼세요. 요까지.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부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을 이렇게 딱 하시면은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로 뜨거운 물, 그러니까 짜파게티 끓이시는 느낌으로 그렇게 소스랑 비벼 드시면은 야끼소바가 완성이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하지만 자제하고 있다는 거. 왜냐? 칼로리 봅시다. 자, 1회당 553. 곤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80.8g이야. 이건 좀 심했어. 게다가 나트륨도 2.2g이잖아. 몸 부어요. 신장 안 좋은 사람 짠거 먹으면 몸 부어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 박스를 볼까요? 이거는 뭐 그냥 통조림. 생선 통조림이고요. 이거는 껌.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갖다 줬더니 이거는 제가 알바한 텐츄가 저한테 선물로 주셨었는데 이것도 뭐백몇 엔? 104엔 했나? 아무튼 뭐 되게 맛있어요. 안에 크림이 들어간 롤 웨어스인데 맛있고요. 얘도 뭐 야끼소바. 똑같이 자스에서 나온 JA에서 여기서 나온 거여서 샀는데 안 먹어봤어요, 얘는. 그리고 UFO 뭐 얘도 기간 안정이었나 뭐. 아무튼 안 먹어봤어요, 얘도. 그리고 얘는요. 얘도 기간 안정이긴 한데 모리나가에서 나온 거고요. 저는 이게 빼빼로 같은 건줄 알고 샀는데 아니에요. 초콜릿에 피스타치오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맛있어요. 달달해요. 이거는 와사비고. 아, 그리고 아 이거. 이거는 깨 과자인데 얘도 그냥 뭐
옷가시 가게, 과자 가게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건 좀 짭짤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달진 않고. 그 대신에 고마가 깨거든요. 60% 함유돼 있어서 보면은 가루슈모 맞죠?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아, 나, 진짜 바보 아니야? 뭐왜 이래? 가타가 왜 이렇게 해타야? 아, 짜증나. 아무튼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건강식품이라고 하지만 보면 칼로리는 좀 높죠. 그렇습니다. 원래 맛있는 애들은 딱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검은콩 커피랑 사실 맛있는 거 여러 가지 사왔는데 다뭐 주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없어요. 아무튼 뭐 이런 맛들의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 말고도 맛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일본 가서 그냥 일본에서 찍어서 여러분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버버버거리네요. 이 중에서 야키소바 이거는 얼마 안 하거든요. 편의점은 좀 비쌀지 모르겠는데 100엔 안 해요, 얘는 솔직히. 100엔 안 하고 얘도 얼마더라? 얘도 뭐100 몇십엔 안 했었고 얘는 몇십엔이더라? 100엔 안 했어요, 얘도. 저는 가난해서 비싼 거안 삽니다. 아, 근데 일본은 싸도 맛있는 게 많아요. 얘는 뭐 한국에서 살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수입훈련 가면은 얘도 그렇고 워낙 유명하니까 5,500원이었나? 커다란 봉지가. 그랬고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사도 소개를 깜빡했네. 이거는요. 블렌디 보이시죠? 이거는 당이 들어가 있지만 칼로리가 2분의 1이고 저는 무당을 더 좋아해요. 카페오레 할때 이렇게 조금 전 어떤 거냐면요. 나와라! 짜잔! 보이십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우유에 얘를 풍덩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네, 훌륭한 카페오레나 아니면은 아이스 커피가 돼서 되게 편리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추천이에요. 이것도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맨날 싼 데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돈키호테 같은 데 가서 막, 돈키호테보다 더싼 데도 많아요. 왜냐면 드럭스토어는 뭐 이것저것 타임 서비스나 이것저것 하면은 되게 싸니까.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셨을 때뭐 이런 느낌의 과자들 보면은, 한 번쯤 사와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여기 더, 대구고요. 이틀 후면 전 대구를 떠납니다. 아, 또 한국에 언제 올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